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을 주님 안에서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고백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마지막 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목자의 노래입니다. 나의 목자에 대한 그 고백의 노래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면서 그분을 찬송한 나의 목자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하나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또 나는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부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야 하나?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2절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면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기를 생명을 가진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하고 생명을 가지 아니한 자들에겐 심판으로 임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심판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한 마귀에게는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미혹하고 그들이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심판에 놓이게 되어진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를 하기를 원하셔서 생명과 사망의 일을 이루기 원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목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진다는 이 말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이 되어지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이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꼰 목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다 해쳐서 결국은 죽게 한다는 거. 사꼰 목자는 양이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사꼰인 까닭이요 양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느냐 나를 양으로 생각하는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참 목자와 사꼰 목자 두 종류가 있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목자와 사꼰 목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참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이 양머리를 인도하는 어시스턴트 목자, 보조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 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선한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했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참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라는 거예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의 양머리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그 양머리를 사랑하고 그 양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사꼰은 양을 버리고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양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행하는 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참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양들도 자기의 목자를 잘 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나도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말은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주요.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나에게 모든 것에서 나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을 분명하게 내가 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그분은 나의 공급자시니까. 그분은 나의 치료자시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셨어요. 그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은 아까워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후히 주고 넘치도록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 이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자라면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자여 거룩함을 얻고자 열심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고자 하는 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부어진 것을 알고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음성, 그 말씀만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잘 알아서 다른 곳으로 다른 사건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따르고 계십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게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것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도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그분 앞에만 나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여 옛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는 그와 같이 생명을 사모하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한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에는 사망 권세는 결단코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사망 권세는 근접할 수 없으니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 이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어디로 인도한다 했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 계시록 7장 17절에도 또 말을 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수 샘은 어디냐 하니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생명수 샘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죠.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2절에 보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고 한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푸른 초장, 이 푸른 풀밭이 어디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장소요. 쉴 만한 물가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샘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푸른 풀밭은 영의 양식을 의미하고 쉴 만한 물가는 생명수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부터 5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찢기신 그 살, 흘리신 그 피, 그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또한 음료가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떡이 되어지고 음료수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양이 풀을 먹고 살잖아요. 양이 먹는 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또 쉴만한 물, 우리가 마실 물인 생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요? 바로 그 보좌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고 들어가면 나오면서 꼴을 먹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오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계시록 22장 2절에 봉독했던 것처럼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생명수 강 물을 먹으니까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요. 그 잎사귀는 소성케 되어지고 생명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12가지 과실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한 해가 12달이니까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에스겔 47장 말씀 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강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물은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됩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강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린 십자가 복음이 가는 것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가는 것마다 살아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도록 번성케 된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바로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물이 있으니까 세상의 교훈, 세상의 이론, 세상의 논리 가득한 이곳에 짠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그 복음이 흘러가니 그들의 심령의 바다가 소성케 되어지는 거야. 무엇으로? 생명의 강으로. 소성케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심령이 되살아나니 짠물로 가득했던 심령이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광야를 가고 나니까 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한 한 나무를 거기에 던지니 단물이 되어졌어요. 주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니 우리 심령의 쓴물들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 심령은 살아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생명이 솟아나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명수의 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심령은 살아 일어나게 돼 있고 배부르게 돼 있고 목마르지 않게 돼 있어요. 점점 만족감이 와서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 라고 말하죠.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 넘쳐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기쁨이 넘쳐나는 내 심령,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니 내 입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또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가서 그 사람을 또 소생시키니 그 사람도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온 세상에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부족함이 없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쉴 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실 수 있는 풍성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품 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늘 생명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늘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로다. 여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로다 라는 이 말을 무슨 육체에 쓸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또 육적으로도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도록 그분 안에서 내가 풍성히 모든 것을 누린다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 목자, 나의 목자이신 그 여호와를 향해서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들은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서 소성케 되어져서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하겠다라고 그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을 인도해서 값없이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돼요. 또한 그에게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해야 돼요. 누구를? 양무리를. 이스라엘 가면 목자가 앞에 가요. 그럼 그 뒤에 그 보조하는 목자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로 양들이 따라가요. 우리 주 예수님은 먼저 가신 선한 목자세요. 그 선한 목자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양무리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인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결단코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살았어요.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어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겠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굶주린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가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안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나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딱 목을 걸어서 쫙 이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실 때는 지팡이가 됩니다. 하지만 막대기는 매를 때리는 게 막대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됐을 때 회개하도록 무엇을 줘요? 율법을 주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이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고 56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앞에 항상 율법을 두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막대기로 역사할 때 때로는 말씀이 인자한 말씀이 되고 때로는 말씀이 엄미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도 되시지만 엄미하신 하나님도 되신다. 엄격하신 하나님도 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책망을 받게 하는 어미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우리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두려워 떠는 그 잠자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나의 가는 길이 참으로 황량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그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 떨 것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다 이끌 때까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다른 지팡이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는 지팡이. 그게 무슨 지팡이냐? 그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요. 우리 이사야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에스겔 29장 6절에도 말하는데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고 말해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바벨론도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든 바벨론을 의지하든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나 이런 것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금방 쉽게 꺾어져 버리는 지팡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인생의 막대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매를 때리셨죠. 우리가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목자, 나의 구원, 십자가만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 지식, 능력,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 곳이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소죠.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실상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푸신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떡을 먹을 수 있는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 앞에 나와서 그 양식을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배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먹고 이 땅의 삭꽃 목자를 따라가며 그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이리 때 가운데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 그들은 뭐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곳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한순간에 나는 배부른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심령은 배불러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심령에 배부르십니까? 얼마나 심령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 가지 머리에 생각이 많아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참으로 만족함으로 감사로 풍성하셔야 합니다. 내 머리의 생각으로 따져서 나는 요만큼은 믿음이 있고 요만큼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일일이 세다 보니까
심령에 낙심이 오고 뭔가가 푹 꺼지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조건 값 없이 돈 없이 나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내가 입으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잘못이 없었냐? 그의 부족함이 없었냐? 아니에요. 부족함 있었어요. 죄도 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내가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돌아보면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모든 가르침을 떠올려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고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로 생명으로 넘쳐나서 입을 열 때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와 같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러한 인내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거야.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함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장막, 이 육체의 장막이 자꾸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 집이 세워져요. 그것이 뭐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는 것. 육의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안에 세워진 생명으로 지어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날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세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장막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리라. 지금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의 지팡이가 되시는, 나의 생명의 문이 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따르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시니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워있는 양처럼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양처럼 그렇게 늘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이 길을 다 가져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열심히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앞에 부족한 자같이 징징거리며 아버지 앞에 주신 그 안식과 주신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생명의 그 떡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육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받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양식을 먹고 그 풍성한 음료를 마셔서 우리 심령이 부족함이 없고 우리 심령이 만족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고 매일의 삶에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